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 죽도 공원에 나무대에서 여러분들 좀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저 밑에 지금 가지가 지금 저렇게 금이 가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? 제가 이거를 해운대 구청에다가 제가 야기를 한 제가 좀 없애달라고 야기한 제가 벌써 1년이 됩니다. 이날까지 실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. 이 관광객들이 오면 이 나무 자체에서는 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이 나무 자체에서 너무 손짓을 많이 합니다.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장마 때 죽도공원에 낙서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는 판에 지금 낙서구간도 너무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. 진짜 이 소나무는 하루속히 빨리 좀 처리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의원, 시의원들 제발 우리 송정이 한 바퀴에서 좀 공원에 한 바퀴에서 좀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운대 구청장님도 한 바퀴에서 좀 돌아봐 주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거 자체는 너무하고 있습니다. 저는 송정에서 이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이런 거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. 해운대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거를 좀 조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거 자체를 비 달랐고, 잘라 달랐고, 이거 현재는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. 진짜 이거 자체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. 해운대 구청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